그래서 되게 스킬을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좋은 소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래곤에서 박수 역할을 맡은 이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가 아닌 뭐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 저희 영화 돌멩이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사진 찍으신 것을, 각종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이용해서 많은 좋은 결과 홍보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별변의 상원 역할 맡은 이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저희 조별변의를 보셨어요?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그냥 박구가 했던 도둑으로 살고 싶었다는 얘기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영화 보시면서 많은 생각 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주진 역할의 박보영입니다. 주말에 저희 영화 관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가 어떻게 받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영화와 함께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감기실까지요. 확실히 이렇게 움직이니까 말을 하면서 자꾸 꼬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영화에 나오는 사인이 앞에 있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사인한 포스터가 있고요. 네.
사실 저희 그러면 이제 거의 한 퍼센트 됐거든요.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극장에 틀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위에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 많이 해주시고 인터넷에 SNS에 남겨주시고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